지금 이 감이 태추감인데, 요 잎을 만져보면 엠보싱이 나오고 있어요. 엠보싱. 요감 만져보라고. 오돌오돌하죠? 오돌오돌하죠? 오돌오돌오돌하다. 요 잎도 만져보면 요게 엠보싱이에요. 요 이파리. 오돌오돌하다. 네. 그런데 이 나무는 겨울에 동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 눈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 가지도 보면 제대로 안 자란다. 죽은 가지가 나온다. 죽은 가지가. 그럼 요 가지를 보면 이 가지를 긴 가지로 뒀는데 여기에서 눈이 사란 게 나와야 되는데 죽어버리거든. 그럼 죽었다는 게 겨울에 탈수가 일어나서 그래. 우리 진해에서 이래 탈수가 일어난다는 건 동해가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은 지난 가을에 단풍이 제대로 안 들어도 일어나. 그리고 겨울에 기름 유막 코팅을 하고 겨울에 이게 물을 많이 줘야 돼. 수분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잎속에다 상록수든 낙엽수든 잎에다가 이렇게 영양을 저장하기 때문에 잎이 볼록볼록이 살이 찐다. 그 엠보싱이 나오는 게 최고의 생산량이 다니고 잎에 일액을 맺으면 딸기 같은 거 이슬을 조롱조롱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건 장애다. 그리고 힘줄이 노란 거는 가리가 너무 많다. 이 밭에는 이 과수에는 가리가 많으면 생장 때문에 가면 더 잎이 노래지고 그리고 오므리죠. 이렇게 쪼매진다. 잎은 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딱하고 쪼무려진다. 그 말은 가리가 많다. 그리고 여기는 장님 노련이가 찍었다. 빨아먹었다. 그리고 요 잎도 보면 가에 테두리도 노랗고 심줄이 노랗다. 심줄이 노랗다. 이 화면에 보면 네. 이게 가리가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 요 위에 보면 가에 테두리가 빨간색이 나오죠. 잎이. 예, 그렇죠. 요 가리가다 되기 때문에 열상을 입어. 그리고 이슬을 맺을 수도 있고 이슬을 맺으면 그게 아미노산 단백질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배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에 의해서 여기 테두리가 타. 테두리가 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상이 이 상부에 그 일어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이 감이 낙과되는 주 원인은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리가 가다되면 낙과돼요. 가리가 가다되면 이 토양 분석해 보시게 돼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수분이 37.5%. 네. 수분은 35에서 45% 제일 좋으니까 수분은 적정하다. 그 이시값은 지금 현재 봄에 오늘 6월 19일이라면 이시값이 1.8에서 2.0이 제일 좋은데 한 1.64 정도 되면 비료량은 좋은데 토양성 옆에서 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리가 너무 많다. 온도는 29도 8분. 우리가 온도는 함부로 노지에서 잘 조절을 못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감나무는 왜 이렇게 자라냐면 네. 여기 봄순들이 우리가 연면시비 제대로 안 하고 여기 못 자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상부우시에서 이렇게 자라버려요. 나무는 식물은 영양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키가 커야 햇볕을 몸에 보고 살아남으니까 키 큰 쪽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 말은 여기 봄순에서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살을 찌우면 이 가지가 굵어지고 쑥꽃이 안 피면서 이 태초나무가 여기 이쪽으로 영향이 오는데 지금은 상부우시에서 이 비위가 두꺼워지고 이게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위에 가지들은 지금 여기서 멈추다가 또시 다른 여기 멈추다가 이렇게 계속 커버리거든요. 그래 이 원인은 초기에 연면시비를 안 하면 상부우시에서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어. 예, 그때는 이미 요런 것들만 자라버리고 하부에 있는 가지들은 꽃눈 분할이 떨어져서 쑥꽃이 많이 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릴 때 나무가 올 때 분을 또 왔기 때문에 나무가 이래 다 튼실하게 자랐어요. 나무가 저희도 안정적으로 자라있죠. 네. 나무가 비실비실한 게 없죠. 네. 묘목을 내가 공급할 때 우리 황금알 농부 황금알 원예에서 공급할 때 좋은 걸 준 거지. 그래서 이래 잘 자라는 거고 신경을 써줘. 그리고 이게 요건 보면 얼룩이 와 있다. 태추가 요거는 네. 요 화면에 왜 얼룩이 왔냐? 이건 꽃이 실근 자국, 꽃이 빨리 안 빠졌다. 연면시비가 빨리 잎을 살을 째고 두껍게 해줬으면 빠졌을 건데 늦었다는 거죠. 늦게 빠졌다. 꽃이 늦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 안 빠져가지고. 예, 그 실켰다. 실근 자국이다. 예, 그리고 태추는 이게 지금 보면 어릴 때 여기 잎에 상처가 많아. 이게 잎에 상처도 많고 아랫잎들이 여기 흑석병이나 이런 병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아랫잎 테두리에 노랗고 잎이 노랗기 때문에 이 감은 여름에 더워서 안 큰다. 안 크고 과피가 쪼여 있다가 가을에 크면 열과 현상, 열과 조문이 열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면시비 해주고 요소를 계속 줘야 된다.
언제까지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 요소비를 계속 주면 이게 더위를 안 탄다. 그럼 과일이 커도 꼭지 떨림이 없다. 꼭지 떨림의 주원인은 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거다. 그 지금 요거는 잎은 엠보시 나올 때 두꺼워져서나 잎 속에서는 지금 노랗게 심줄이 나오기 때문에 가리 가다다. 그리고 잎 테두리도 어떤 젊은 새순에서는 빨갛게 탄다. 요런 것들은 보면 2차지가 지금 돋아 나왔는데 아주 2차지가 나올 정도면 잘 했는데 요 잎이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리고 영양이 가득 차서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요런 잎들이 지금 가의 테두리가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두리가 타고 요런 거 오므러지는 것들은 보면 이슬을 맺을 때 가의 그 이슬에 의해서 장애를 입고 있다. 어떤 거냐면 요런 잎들이 이슬에 의해서 일액에 의해서 일액 맺은 거에서 인상가리 때문에 경화가 됐다. 인상가리가 빼이 나온 것 때문에 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튼실하게 잘 커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퇴비를 주고 복합비를 주면 지금 이 토양에는 제가 판단상으로서 인상가리가 아주 가다되어 있다. 많이 가다되어 있다. 그런 나무는 수세를 좋은 것처럼 해 보이지만 가을의 결과는 좋게 안 나온다. 왜? 이 토양에 지금 인상가리가 과다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가리가 과다되어 있다는 것은 저 안에 있는 밀감나무에서는 청태가 안 꼈는데 이 나무에서는 지금 청태가 껴 있어요. 자 보이죠? 새파랗게 청태가 껴 있죠? 새파랗게 이 청태는 뭐냐면 이 나무가 낮에 우리가 그 낮에 우리가 우리가 낮 시간에 광합성을 했을 때 뿌리에 그 소화액으로 내려간 잎에서 영향으로 인해서 뿌리가 미생물이 소화액에서 녹아 있는 토양의 영양소를 빨아들였는데 인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보다 인산이 많으니까 뱉어내는 거 이게. 그런데 질소분을 더 줘서 인산이 양이 적어지면 이게 안 나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 청태를 갖다가 빙초산을 씻어내거나 뭐 이걸 그 닦아낸다고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 없어. 그 무지한 방법이니까 이거는 장애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겠죠. 네. 그 나무가 전체 청태가 다 끼죠. 네. 인산 과다다. 그리고 인산질 비료는 이게 당분간 5년 이상을 안 줘도 인산은 많다. 그리고 플러스 증극이기 때문에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증극 요소 암모니아 대질산은 토양에 가서 질산 대질소로 바뀔 때 가스로 30%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비로서 NK를 주면 18대에서 NK를 주면 안 된다. 지금 가을이 가다기 때문에 요번 작기에는 토양 분석할 때까지는 질소분으로서 이식값을 맞춰라. 그럼 지금 낙과가 되고 있잖아요. 낙과의 원인이 가을이 가다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지금 잎이 노랗다. 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됐네. 그리고 요 새순이 쪼그려들잖아요. 네. 가리 가다 곤열상이라 이거는. 비가 오면 여기 또 맑게 나와. 흐린 날에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물의 원리를 원격 원리를 이해하고 익혀야만이 우리 작물을 재배할 수 매뉴얼이 된다. 그런데 우리 그 농업에서는 맞지 않는 매뉴얼을 마치 맞은 것처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잘 재배한다는 것은 과학에 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주 보시면 이거는 꽃이 둘로 쓰고 있어서 여기에 그 세균이 붙은 거죠. 흑석병이라든지 그런 거. 네, 흑석병이라 그런 병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엽이 이렇게 노화되는 거는 하엽이 작은 걸 노화되는 거는 이게 지금 더우니까 많이 필요한 탄수화물 에너지를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탄수화물을 뽑은 거지 입속에는 질소가 없다는 거죠. 나무는 지상부는 탄수화물 덩어리다. 모든 거는 구조물이 탄수화물 덩어리다. 그래서 가리 가다나 인산 가다는 장애가 심하다. 그래서 방제 작업도 좀 더 철저해 줘야 되겠다. 여기 이게 요 균이 요게 핀 균이 아까 감에 얼굴이 추집어진 균이 요거하고 요놈하고 동일하다. 요 균하고 요 균하고 동일하다. 흑석병 균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서는 어디를 가도 잎이 노랗다. 가리 가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